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17위 공개합니다. 마이클 잭슨, 누가 그를 죽였을까? 팝스타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산소와 중력과도 같다. 가히 전 세계 최고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 2009년 6월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됐었죠. 아, 저 정말 만우절 기사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죽하면 이제 뒤에도 이제 살아있다라는. 아, 뭐 지금도 예,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있고요. 믿기 싫은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엄청난 손해배상액이 걸린 세계의 재판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사망 2년 뒤인 2011년, 잭슨의 어머니인 캐서린 잭슨은 전 잘 모르지만 아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를 남용하게 했다는 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응? 이게 당시에 의사의 과실로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가족들은 주치의가 아닌 A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4월 마이클 잭슨의 사망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요,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잭슨은 기획사가 잡은 무리한 공연 일정에 압박을 받았고 주치 콘래드 머레이 박사로부터 치사량의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주치를 고용한 A 공연 기획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였죠. 이에 A 공연 기획사의 변호사는요, 머레이 박사는 잭슨이 선택한 개인 주치였고 그는 언제든 그를 해고할 수 있었습니다. A 공연 기획사 측에선 잭슨이 주치를 관리했고 마이클 잭슨은 자신이 프로포폴 중독자라는 사실을 회사에도 숨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뭐 양쪽의 주장이 또 일리는 있네요. 팽팽하죠. 네, 만약에 몰랐다면 죄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재판이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액입니다.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약 44조 원. 손해배상액이 400억 원도 아니고? 아니, 400억 달러. 44조 원. 과연 재판의 결과는? 2013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심원단은요, 기획사가 잭슨의 주치의를 고용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의 고용이 부적합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A 공연 기획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그 이유는 주치의는 정상적인 의사 면허 소지자이며 이전에 무모한 약물 처방 등 의료인으로서 문제될 만한 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뭐 음악을 좋아하고 마이클 잭슨을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소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크죠. 마이클 잭슨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올해로 벌써 10주기가 됐는데요.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의 재판 19, 1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992년 4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종폭동으로 기록되는 LA 흑인 폭동이 발생했다. 당시 흑인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질렀고요. 상점 약탈에 총격전까지 벌여 LA 도시는 한순간에 아비규환, 불법 천지로 변했습니다. 자, 이 폭동으로 부상자 4천여 명, 사망자 53명에 달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최악의 폭동은 한 남자 인종차별 재판에서 출발했습니다. 1991년 3월 LA 경찰국 소속의 백인 경찰관들은 과속 운전자인 로드니 킹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깜둥이가 문제라니까. 자, 이때도 백인 경찰들은 흑인인 로드니 킹을 체포하자마자 주먹질, 발길질은 물론 경찰봉으로 무자비한 부타를 가하며 과잉 진압을 벌였고요. 아, 저 정도면 테러리스트 진압하는 거 아닙니까? 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결국 로드니 킹은 얼굴뼈부터 발목까지 무려 11군데가 골절.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주민이 촬영을 했고 방송사에 제보를 하면서 순식간에 미 저녁에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엄청난 압이었고요. 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2일 뒤인 1991년 3월 15일 로드니 킹을 구타한 백인 경찰 4명은 과잉폭력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이때 배심원 12명 중 무려 10명이 백인. 너무한데? 자, 그렇다면 과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백인 경찰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사. 자, 배심원단은 정당방위라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인종차별을 뿌리 뽑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원의 판결에 대분노를 한 흑인들. 자, 그래서 결국 흑인들은 곧바로 LA 거리로 나와 인종차별하는 악마들아 정의를 실현시켜라! 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때 한인분들이, 교포들이 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불똥이 네. 한인타운에 쳤어요. 그 LA에서 제일 심하게 이제 폭동이 일어났던 지역이 한인타운 바로 근처라 많이 피해봤죠. 자, 그렇게 무려 일주일간 흑인 폭동으로 거의 무정부 상태까지 이르자 LA 경찰국장까지 사임했고요. 수천 명의 방위군과 장갑차 부대까지 투입되면서 폭동은 겨우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폭동 이후 재판에서 경찰 두 명은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30개월을 선고. 또 피해자 로드니 킹은 380만 달러, 약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고요. 로드니 킹 재판을 통해 최초로 LA 경찰국에 흑인 경찰국장이 임명되는 역사가 새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미국 내 인종차별의 경종을 울린 또 하나의 재판. LA 흑인 폭동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인 1950년대. 당시 미국에는 인종차별적인 흑백 분리정책이 시행됐는데요. 흑인들은 식당, 학교, 공중화장실에서도 백인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고요. 바로 옆에 또 이렇게는. 심지어는 묘지마저 흑인용 또 백인용이 따로 구분되어서 죽어서까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1955년 12월 1일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미국 앨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인 로자 팍스가 버스를 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백인 승객이 계속 탑승을 하니 버스 기사는 이렇게 강요에 가까운 명령을 했고요. 이에 로자 팍스는 No, no, I said no. 이렇게 기사의 말에 따르지 않은 그녀는 결국 흑백 분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 이후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까지 지불해야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흑인들은 대분노. 결국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주축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모욕에 지쳤습니다. 이제 우리의 존엄성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 뒤에 이들의 뜻을 모아 한 행동은 바로 버스 승차 거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굴욕적인 태도로 버스를 타느니 존엄을 지키며 걸어가겠다며 승차 거부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무려 약 4만 명의 흑인들이 벌인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은요. 무려 1년여간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당시 버스 회사들은 무려 65%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하네요. 아, 쌤통이네요. 그리고 결국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시작된 지 380여 일 만인 1956년 11월 13일 결국 연방 대법원은 흑백 분리 버스 탑승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마침내 로자 팍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서 발견된 인격은 무려 10개. 인터넷에서 내 흔적 좀 지울 수 없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한 세기의 재판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던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요. 2009년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이름을 G사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는데 황당하게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뭐지? 이에 마리오는 고객들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혹시 이 문서를 보게 될까 불안감이 엄습했죠. 곧바로 당시 기사가 실린 신문사와 G사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자 2010년 3월 전 빚도 다 갚았고 10년도 더 된 일이라고요. 라며 스페인 정보보호청에 청원을 씁니다. 아니 근데 이미 다 해결된 일이고 자기 거 지워달라는 거잖아요. 해결된 거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7월 30일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정보보호청에서 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삭제 요청에는 기사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 처리. 한편 G사에는 해당 링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에 G사가 또다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2013년 6월 25일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G사는 우리는 정보를 중개할 뿐 책임이 없습니다. 삭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못 지우는 겁니까? 야, 근데 애매하다. 기사로 난 거니까 이게 보도가 된 거니 좀 언론의 자유도 관계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2014년 5월 EU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서요. 합법적인 정보일지라도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며 관련 링크를 삭제하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고요. 이 재판은 Right to be forgotten, 일명 잊힐 권리로 불리며 전 세계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편 영국 유명 일간지에서는 마리우 씨를 두고 G사의 촉수로부터 자유로워진 인터넷 전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어허, 저건 지우고 이제 다른 게 또 연관 검색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G사에서는요, 유럽의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과 함께 팀을 꾸려 데이터를 지워주는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G사에서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자, 그러면 역사를 다시 쓴 세계재판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인정된 인간답게 죽을 권리. 이것을 인정한 최초의 재판. 저 한 기자의 첫 번째 1위 후보 특종 공개합니다. 1975년 4월, 21살 대학생 카렌 앤 퀸란. 그녀는 기숙사 파티에서 술과 신경안정제를 함께 복용한 뒤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맙니다. 아유. 그리고 무려 5개월간 의식을 되찾지 못한 그녀에게 내려진 식물인간 판정. 아유,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요. 진짜 안타깝네요. 카렌의 부모인 퀸란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생명 유지 장치를 부착한 채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괴로웠겠다. 결국 석 달 뒤. 선생님, 저희 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인공호흡장치를 떼어주세요. 퀸란 부부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의학적 살인 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의사가 그럼 예, 네. 그리고 떼어줄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또 자기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 자기 손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논리도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자 1976년 퀸란 부부는 뉴저지주 고등법원에 딸 카렌이 인간 존엄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요, 1심 재판에선 카렌이 회복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 유지 장치는 제거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죠.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살인으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누군가는 호흡기 스위치를 꺼야 되니까. 그럼요. 그 사람 얼마나 누가 끄냐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나 딸의 고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퀸란 부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 편안한 죽음과 의학적 사형 집행으로 주장되는 세계의 재판이 시작됐고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가족과 주치의들이 카렌의 회복 가능성에 동의한다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선고합니다. 결국 카렌 부모의 손을 들어준 법정. 그리고 2개월 뒤 카렌의 생명 유지 장치는 하나씩 벗겨졌고요. 그 뒤 카렌은 식물인간 상태로 9년을 더 살다가 1985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 법률 역사상 최초로 죽을 권리를 보장한 카렌 앤 퀸란 소송 판결 이후 현재 미국 내 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죽음이 뭐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존엄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세계 재판 19, 한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 특종입니다. 1978년 미국 오하이오주 엄숙한 분위기 속에 법정에 선 한 남자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 그는 1년 전 오하이오주의 여대생 3명을 납치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때 피해자들의 증언뿐 아니라 범죄 차량에서 그의 지문까지 발견되며 모든 정황이 확실시됐는데요. 이제 남은 건 준엄한 법의 심판뿐. 아, 뭐 벌 받아야죠. 형량도 무겁게 때려야죠. 뭐 그 말할 나위가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밀리건 씨의 납치, 성폭행, 금품 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뭐야? 아, 증거가 다 나왔는데 왜 무죄예요? 왜 무죄야? 억울한 사람이었나? 그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유! 1977년 납치 및 성폭행 사건으로 체포된 뒤 조사 과정에서 정신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왜 여기 있어요?
박사님, 넥타이가 참 멋지네요. 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 또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건강센터에서 구체적인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 결과 밀리건은 해리성 정체장애,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야, 그 영화 아이덴티티에 나왔던 게 이제 현실판이네요.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그 영화. 그 영화가? 네. 어머. 당시 밀리건의 담당 수사관들은 밀리건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펼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당연히. 합리적 의심이죠. 네. 그러나 수사하면 할수록 정말 믿기 힘든 그의 능력들이 발견됐습니다. 22살의 영국 남성 아서의 인격이 지배할 때면 수학, 물리학, 의학 박사 지식이 탑재돼 있었고요. 23살의 유고슬라비아인인 레이건으로 변하면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어머. 그리고 그림 실력이 유능한 18살 여성 앨런은 어머. 밀리건 속에 각각의 인격들을 그려내기까지 합니다. 아, 무서워. 그렇게 그에게서 발견된 인격은 무려 10개.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충격 사실. 여대생 3명을 성폭행한 것은 밀리건이 아닌 또 다른 인격. 19살의 레즈비언 에이들라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였어. 결국 밀리건은 정신과 의사 4명과 심리학자 1명의 법정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고요. 그 뒤에는 정신병원에 수용됐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14개의 인격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총 24개의 인격을 소유한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편의 영화 같았던 미국 역사상 최초로 다중인격을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희대의 재판이었습니다. 인류 최악의 재앙, 9.11 테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싶고 저 전 기자의 일요부를 먼저 공개합니다. 러시아 크루스크 잠수함에 갇혀있던 고 드미트리 대위의 마지막 유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감각만으로 쓴다. 살 가망은 없을 거다. 모두에게 안부를. 절망할 필요 없다. 벌써 마음이 무겁네요. 저 편지에서 진짜 무거움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크루스크함은 부소련이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핵잠수함인데요. 견고한 내부 구조로 갖춰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는 2000년 8월 12일에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당시 크루스크함은 노르웨이 바렌츠해에서 군사훈련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오전 11시 29분쯤 갑자기 잠수함 앞머리인 함수 내부에서 훈련용 병기인 어뢰 연료에 문제가 생기면서 어뢰가 폭발. 자, 이때부터 시작된 대재앙. 무려 2제곱미터의 구멍이 뚫린 선체. 초당 9만 리터의 해수가 유입되자 크루스크함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08미터 해저로 점점 가라앉고 말았는데요. 러시아 북해함대 뭐 자랑이던 그런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허무하게 폭발 사고가 난 이유가 뭐죠? 이 사고는 사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당시 크루스크함에 장착된 어뢰는요. 훈련에 사용된 뒤 보수되지 않은 부형이었습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어뢰실도 안전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부실 설계의 산물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것 역시 또 이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에 전체 승조원 118명 중에 약 23명은 생존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죽음의 경계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폭발 후 잠수함 속엔 계속 물이 차올랐고요. 산소도 점점 부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And so we are offering immediate deployment of the LR-5, our state-of-the-art rescue submersible, and anything else the Russians need. 영국을 비롯해 인근 해역의 주변국에서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군사기밀 등의 보안을 이유로 완강히 이를 거부합니다. 구조대가 8일이 지난 8월 20일에 가라앉은 잠수함에 접근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승조원 118명이 모두 질식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골든타임을 지나도 너무 지났죠. 너무 지났죠. 그죠? 일주일이 넘게 지난 거잖아요. 비록 크루스크함은 침몰했지만 더 이상 진실이 침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날들 19.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하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이날은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슬프고 아픈 날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가 벌인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9.11 테러. 넉대 항공이 납치 후 벌어진 동시다발적인 테러로 미국 경제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의 펜타곤 역시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당시 미국의 심장부 뉴욕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제2의 진주만 사태라며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때 진짜 그 뉴욕에 친구나 친척이 있었던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비행기 트라우마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인류 최악의 비극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테러 당시 목숨을 바쳐 구조하다 희생된 412명의 소방관과 경찰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 영웅들입니다. 유명 M금융그룹 보안직원 릭 레스콜라 씨는요. 테러 직후 건물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대피를 도왔는데 사람들이 다 탈출하면 그때 나갈게 라는 말을 남기고 무려 2,700명의 목숨을 구한 뒤 안타깝게도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고요. 테러범들에게 납치된 U항공 93편의 승객들은요. 더 큰 테러를 막기 위해 힘을 합쳐 온몸으로 저지하다 결국 테러범들과 함께 펜실베니아주의 한 평야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더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저 자리에서 저 그들을 추모하는 기가 세워지기도 했죠. 무고한 죽임을 당한 이들 그리고 숭고한 희생 정신을 보여준 영웅들까지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미국 국민들은요. 사고 후 약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테러 현장에서 이제는 추모 공간이 된 곳이죠. 그라운드 제로를 찾아 항상 그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